11월 13일 와카코누님께서 상큐 휴가에 들어가시면서 많은 정보를 뿌려주셨는데요. 다음 투어 이벤트와 메인 커뮤, 게스트 커뮤니티와 가챠, 거기다 이번에는 새로운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기존 PST 카드와 제복 시리즈 조연 배어 카드에 의상을 넣어준 것처럼 이번에도 가챠 SI 카드에 의상을 주는 카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총 5가지, 5가지의 색다른 테마의 의상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의상의 모습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컨셉을 확인해보자면 퓨어 원피스, 청정한 원피스로 미소 짓는 너는 푸른 하늘 같아, 여름의 바람이 스커트와 내 마음을 흔들었어, 프레쉬 차이나, 언제나 활기찬 미니 차이나의 중화 아가씨, 타이트한 슬릿에서 가끔 보이는 미각의 두근, 엘레강트 수영복, 우아한 수영복으로 나긋하게 수영하는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인어공주, 부디 이 사랑이 닿을 수 있기를, 프리트이 웨이트리스, 부디 느긋하게 편히 쉬어주세요, 라떼아트는 언제나 러브로 가득, 섹시 스파이, 불가능한 미션은 없어, 레저스트와 가토로 당신을 유혹해줄게. 이렇게 5가지의 다양한 의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의상을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유는 바로 오늘 11월 16일 자정 자신의 담당들한테 의상을 투표하라 밀리언 라이브 크로젯 기획이 개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투표는 과거 배역 투표랑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투표입니다. 의상 5개를 통일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닌 개인 담당 아이돌 한 명을 통해서 의상을 투표하는 방식, 말 그대로 자신의 담당들한테 원하는 배역을 투표하는 것처럼 의상을 투표하시면 됩니다. 아쉬운 점은 본 투표를 통해 5개의 의상 중 1위를 차지한 의상 단 한 벌만을 그 아이돌한테 입힌다고 하네요. 여기가 투표를 하는 이벤트 페이지입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메인 화면 좌측 하단에 밀리언 라이브 크로젯 배너를 통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과거 배역 투표 이벤트 때랑 비슷한데요. 좌측 하단에는 역시 프로듀서, 동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채팅창, 이렇게 채팅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분홍색 버튼은 역시 각 아이돌마다 나눠진 채팅방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우측 끝에 보이는 이 버튼 투표 및 현황 확인, 여기에 들어가시면 총 52명의 아이돌 목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모카한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테마가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으며 각 테마 옆에 버튼이 의상을 투표하는 버튼입니다. 이 투표를 봤을 때 첫 번째 컨셉인 그 뭐시기냐 퓨어 원피스가 좀 압도적으로 1위, 두 번째가 프레쉬 차이나가 따라잡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모카는 그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딱 한 바퀴 돌아주면서 딱 미소 지어주는 표정이 딱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투표를 하는 방법은 여기 원하는 테마를 선택하신 다음 들어가셔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3장밖에 없으니까 3개를 토모카한테 이렇게 주고 확인. 이렇게 되면 투표 끝. 제가 한 투표가 여기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또한 또 다음에 배역 투표, 딱 의상 투표를 넣을 때 다시 찾기 귀찮은데 라고 할 때 딱 여기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신 여기서는 최근에 의상을 넣은 투표, 그러니까 최근 아이돌과 의상 그 내역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돌들한테 다른 의상을 투표하고 싶으면 다시 여기 버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한 아이돌만 팔 거면은 여기 버튼 눌러서 그냥 계속 쭉 투표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투표하는 방법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개최 기간은 2019년 11월 16일 자정부터 11월 30일 23시 59분까지. 하지만 투표에 필요한 기획서를 획득할 수 있는 기간은 16일부터 27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그중 오늘 16일은 데일리 미션을 통해서만 기획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기획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일리 미션과 로그인 보너스를 얻는 방법. 모든 데일리 미션 클리어 시 기획서 한 장, 또한 매일 게임 접속을 통해서 두 장을 얻어 총 하루에 세 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일에는 다섯 장을 준다고 하며, 그럼 기간 중 총 36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챠를 통한 획득 방법. 유료 할인 1일 1회, 가챠 1회 한 번당 한 장, 이벤트 기간 동안 총 10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방법은 다음 가챠 갱신 기간이 17일 15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 1회 유료 10연차. 기획서는 총 100개를 얻을 수 있지만 기간 중에 가챠가 갱신되지 않은 이상 단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하며 이것 또한 17일 15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이벤트를 통한 획득 방법. 순위에 따라 총 40장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5만 1등부터 10만 등까지는 기획서 20장, 만 1등부터 5만 등까지는 30장, 1등부터 만 등까지는 총 40장, 또한 이벤트 포인트 보수를 통해 총 240장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기간 동안 총 390장의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PST 이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번 밀리콜의 코인 교환 마지막 날인 18일 14시 59분 이후인 15시부터 시작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볼 때 본격적인 투표는 가챠가 갱신되는 17일 15시부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결과 발표는 11월 중이라는 걸 봤을 때 12월 13일 특별 방송을 통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이번 투표는 기존 배역 투표랑 다르게 다른 아이돌들하고의 배역 경쟁과 담당 프로듀서끼리의 배역 결전 배틀이 아닌 단순한 담당 프로듀서들끼리의 의상 배틀로 예상이 됩니다. 많이 소프트한 배틀이라 그냥 컨셉을 보고 난 이거 찍어야지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영상의 정보가 프로듀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밀리언 라이브 크루젯 영상은 결과가 발표가 되는 대로 정리를 마친 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